추석 황금 연휴를 2주 정도 앞두고 있지만 전국 주요 리조트와 호텔 객실 예약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에도 사실상 마감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부가 연휴 기간 이동 자제를 권고했지만 최장 5일간의 황금 연휴에 여행을 떠나려는 축캉스족의 여름 휴가를 제대로 보내지 못한 늑캉스족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해외 출국길이 막히면서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는 수도권을 피해 청정지방으로 향하면서 각 주요 리조트와 골프장 예약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과 8월 중순 황금 연휴 기간 상황이 되풀이되는 모양새여서 각 지자체는 방역에 초비상입니다. 최근 강원도 설악산 주변 리조트를 예약한 손모 씨는 극심한 경기 침체로 도산 위기에 몰렸지만 그래도 명절만큼은 스트레스를 풀고 이 시기에 시작하는 첫 단풍을 즐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전국 8곳의 호텔과 리조트를 운영하는 A리조트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예약이 일찌감치 마감돼 단양과 양평 등의 10에서 20실 정도의 객실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특히 첫 단풍철까지 겹친 강원 설악권 등 동해안 일대 예약률은 예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닷가를 조망하는 동해안 일대 규모가 큰 주요 리조트와 호텔은 같은 기간 예약을 잡기 어려워 대기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추석 연휴 기간 20만 명에 육박하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 등에 따르면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 19만 8천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5일 동안 하루 평균 약 4만여 명이 입도하는 셈입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과 비교해 16.4% 줄었지만 여름 성수기 입도객 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현재 김포와 김해에서 제주로 오는 항공기 노선의 예약률은 70에서 80%를 기록하고 있고 임시편까지 마련되고 있습니다. 항공사 측은 국내선 예약률이 75%가량을 보이면 당일 예약객으로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어 이 때문에 연휴 기간 항공편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지역 감염 사례가 빈발한 제주도 방역당국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공공미술관과 공연장 등 공공시설을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5일까지 운영하지 않도록 방역을 강화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